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신체손해사 책임근제를 담당하는 원탑손해사장의 이명길입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배웠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에 책임근제보험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또 신체손해사정사회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의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벌써 45회까지 시험을 보게 되었고 신체손해사정사로 바뀐 지가 이제 올해 9회째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10회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에는 2,700여 명이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42.33점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년도에는 3,075명이 접수를 하여서 커트라인이 55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네 과목을 시험을 볼 때 두 과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두 과목은 평균적으로만 준비해도 합격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올해 시험의 특징을 보니까 커트라인이 무려 13점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네 과목 자체가 다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어떤 과목은 80점 이상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책임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준비만 한다면 고득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방식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그 중요한 파트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단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초반부터 익혀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처음은 베이스, 두 번째로는 솔루션, 세 번째로는 코어, 네 번째로는 테스트, 다섯 번째로 마지막 정리라는 컬렉션 해서 5단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또 몇 년 동안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한, 합격에 이르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초적으로 용어 정리부터 이게 어디에 시험 풀이할 때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자신감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중간중간에 문제 풀이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생각했던 이 기본 자료를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여러분들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후에는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 연습을 제가 충분히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3단계까지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첨삭 기능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 위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의 대상인 핵심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는 바로 키워드에 해당될 텐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는
피자식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퍼즐식 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자는 한 조각 한 조각씩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 법리가 여러분들이 담게 된다고 그러면 단계에서 문제풀이와 또 계산 또 책임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각조각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심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들, 주부 또 직장인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손사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성비 높게 시험 범위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기본 강의와 또 핵심적인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이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을 치렀는데 몇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험을 충분히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썼다 했는데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시험 문제에 있어서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키워드를 정해놓고 이 답안지에 3개를 썼느냐, 5개를 썼느냐, 7개를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 배분이 3점, 5점, 7점으로 나눠주는 그런 문제를 풀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그게 사례이든 소술이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시험은 A, B, C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 수준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하는 사람들 통상 2천여 명이 시험을 본다고 치면 30%에 해당되는 5, 600명이 이 A선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험을 A클러스, A매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변호사의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조금 덜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단단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초의 손해상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손사 공부를 많이 하는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게 하고 판결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실력을 키우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핸드폰과 친구하고 잠시 멀어질 시간입니다.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을 제대로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참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합격 수기를 보니까 어떤 이는 이성 친구도 만나고 몇 시간 하지도 않고 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의 저녁 모임을 다 버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 22년도 제45회 저희 회사 자동차 보상을 하고 있는 후배가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땠는지 시험이 선배가 강의를 하는데 그걸 한번 좀 활용하려고 해. 그랬더니 저에게 예전 이제 센터장 했을 때 후배였는데 센터장님 진짜 그 솔직히 제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는 욕먹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법대를 나와서 사실 1차까지 합격을 했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술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는 이골이 날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런 친구도 말미에는 3개월 동안 거의 아침 7시부터 회사 업무 진행되기 이전까지 또 저녁에 또 복귀해서 밤 12시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점심시간 이후로부터 2시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친구는 저희 회사 스피드센터에서도 업무도 날고 기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시험 나왔던 2번 문제 그 문제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개수가 안 나와서 센터장이 월, 호, 노가 손 해서 암기하는 그런 내용들, 또 구상권에 관련된 행사 관련 내용을 쭉 쓰고 서술형은 다 완벽히 틀어 썼습니다 하면서 아, 이 친구가 잠깐 통화하면서도 완벽히 준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합격할 때까지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뭐 누가 뭐 공부한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실 줄 아시죠? 아닙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하고 멋지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슬럼프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몸이 바닥이 되었을 때, 내가 너무 다운됐을 때, 그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슬럼프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또 미친 듯이 한번 정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10개월 후면 여러분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나옵니다. 본인 스스로를 계획한 대로 믿고 진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시험은 결코 마라톤 같은 긴 시험이 아닙니다. 단거리 100m짜리 싸움입니다. 네 과목을 진짜 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빨리 뛰고 나면 그 다음에 테이프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진짜 공부도 완벽히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듯이 한 10개월 정도를 뛰어나면 경기가 끝나죠. 그러면 시간이 길다고 유리할까요? 절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때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시험 전날에 갖다 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긴장된 그런 시간을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년 후, 약 10개월 후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끝날 때까지 기준 하나는 세우세요. 야, 나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340명? 여기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옛날부터 공부했던 과거의 그 뭐 보험회사, 뭐 손사법인, 뭐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되겠나? 아니에요. 딱 10개월만 여러분들 하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정체하지 말고 제대로 한 사람은 10개월이면 나갑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에너지도 잘 비축을 해서 오롯이 이 시험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관여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자, 10개월 후에 여러분들 다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기뻐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고 박수 받을 것을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후회 없는 한 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 분들을 아주 많이 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보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임보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보장 지역에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배상 책임이라고 하면 아예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배상 책임 보험은 보장 지역과 그 기간 내에 보험 사고. 저하고 배상 책임을 공부할 때 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상해나 장애나 사망 을 연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험사고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사고로 정해져 있는데 보험사고로 인해서 어차피 손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고다 하면 상해와 장애, 사망이라고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보험 기간 중에 제3자의 신체 상해 또 책임 이행에 따라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배상 책임은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고 사업주, 법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해자 지위에 있을 때 이것을 일일이 피해자 쪽하고 합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를 대비해서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보험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자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이 가짜가 시집보낼 가짜라고 합니다. 떠나버릴 가짜. 내 책임을 상대방한테 넘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마찬가지 대위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나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운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 내에 보장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리스크, 페릴, 하자드 이런 영어 단어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우리는 리스크라는 것을 통일을 해가지고 이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는 손해로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상 책임은 임의 배상 책임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호 기능과 배상 책임에서 또 피해자의 구제 기능이 강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임의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강제보험인 책임이나 임의 배상은 마찬가지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 배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피보험자만 보호하고 뭐 피해자의 구제 기능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임의 배상은 그렇게 더 강조가 되는 거지만 책임도 마찬가지 피해자의 구제 기능을 위해서 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자, 피보험자를 그럼 보호한다 그러면 왜 보호한다는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일일이 그런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때 그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보험자의 보호하는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제 나와 있죠. 피보험자가 만약에 법인이 무슨 사고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그걸 다 해결한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이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피해자를 구제해 준다 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피보험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거나 또 임의 배상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부분까지 보상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그래서 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청구권 내지 또 10일 이내에 배상 책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특징은 보험의 목적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보험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요. 모든 대상이 보험의 목적으로 대상으로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상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보험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책임을 지니까 지금 우리 책임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약 한 4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또 추가 특약이 있고 또 특별 약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보험의 목적은 무수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이게 보험이라는 게 지금 활성화된 특히 책임보험은 활성화된 게 자동차 보험 이후로 한 약 20년 정도 돼서 이 보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법제화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보험의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보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것을 커버하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곤란을 또 구제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책임보험과 또 재물보험과 임보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책임보험은 재물보험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임보험 말고 재물보험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특정 물건이라든가 특정인의 생명, 신체가 이렇게 특정되지만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그러니까 제3자의 재물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손해를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금액이라든가 또 재물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액을 정해놓고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우리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 가입 시 특정되지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3자,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항목인데요. 제3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사고라는 것은 약관에 정해져 있는 사고의 유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보험사고는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상해, 질병, 사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지나 여기에 보게 되면 손해, 사고설, 이 통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해사고설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해, 질병, 자동차, 화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손해사고설에 해당되는데요. 거의 우리 보험 항목의 95%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한 5% 정도 해당되는 것이 배상 청구. 배상 청구라는 것은 청구한 시점에 따라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만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험 사고는 사고의 시점과 청구의 시점에 따라서 손해사고설과 배상청구설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배상청구설에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날로 보는 책임부담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언제 부담하는 그 날짜에 따라서 이것은 청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임부담설이 있고 또 내가 채무가 얼마인지가 확정된 날에 이제 내 채무가 확정된 날에 이제 그것을 청구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내가 배상 의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배상을 실시했을 때 이행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 가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책임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험 한도에 보상 한도액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격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그 보험에 가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최고 가액으로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물이나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은 보험 가액을 우한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보관자 책임보험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가 또 뭐 골프장에 맡겼던 사람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죠. 또 화재보험에 나와 있는 특정 건물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험 가입했을 때의 보험 가액, 보험 가격을 평가해서 이를 보험사고 발생 시 기준으로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물건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이 나서 이 물건을 만약에 소멸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할까?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는 일단
최초 구입했던 물건의 가격을 현재 중고 가격의 시세를 맞춰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신품을 샀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적용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액을 생각하실 때는 보험 한도액, 보상 한도액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민사적 배상 책임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은 민사적 배상 책임.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 배상 책임에서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올 때마다 최초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야 될 내용이고 또 이 배상 책임 보험에서 나와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구분되고 불법행위가 나왔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제 750조, 민법 750조에 나와 있는 고의 또는 과실.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책임능력, 또 위법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또 손해가 인과관계가 같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과실에 있는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 또는 자기 책임주의라고 해서 과실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만 담보하고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의는 절대적 면책사유로서 모든 배상 책임에 나와 있는 면책사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적인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는 755조부터 760조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보면 755조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756조는 사용자 책임, 757조는 도급인의 책임, 758조는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 760조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법 3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지 계약관계에서 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했다는 거죠. 불이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하면 우리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표현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채권과 채무관계가 거기에 대해서 성립되지 않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 채무불이행은 다른 말로는 계약상 책임에서 계약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과 상법과 또 특별법을 통해서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원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뭐든지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는 이 과실 책임주의를 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정을 가해서 책임 법리를 무과실 책임. 여러분 저하고 이제 공부할 때 이 특별법이다 하면 무과실 책임주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앞에서 얘기했던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보상하면 되는 것인데 특별법상에는 법리 자체가 적용이 달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특징, 여러분들 무과실 책임주의가 처음 나왔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무과실 책임주의가 나왔다고 해서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해서는 과실 상계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상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과실이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불법행위 책임과 한번 채무불이행 책임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근거를 앞서 얘기했듯이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750조, 채무불이행 책임은 민법 390조에 해당됩니다. 750조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러면 390조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해서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연결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내가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하는 그런 책임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면 증거를 제출을 해서 내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과실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이 불법행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불법 책임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해는 그러니까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망했다는 것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알아보면 이 소멸의 시효라고 그러면 우리 역전한다 그러면 이 역자에다 쓰는데 여기다가 다루어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멸해버리는 겁니다. 멸해버리는 거고 시간과 효과를 그 앞으로 소급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나 가해자 났을 때는 피해자는 보험회사나 가해자한테 청구권을 3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10년 안에는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채무불이행은 책임은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피용인이라는 것은 사용인,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이고 피용인은 지배를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는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책임을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특수행위, 특수행위 책임에서 특별하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사고에서는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뜻은 마찬가지에 피용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인이 하역을 위해서 바다 건너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항구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운행을 했던 항구에 도착을 해서 하역 작업을 하는 그 운송인의 직원이 사고로 잘못해서 파손을 무슨 물건을 잘못해서 손해가 끼친다거나 예를 들면 무슨 공장에서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작업 임부에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인도 마찬가지 책임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전하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이행 보조자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직원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이행 보조자라고 해서 그 과실을 채무자의 책임, 사장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반면
이행 보조자는 이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불법 행위 책임은 별도로 피용인은 이행 보조자는 진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라고 민법 762조에서 나와 있고, 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책임과 채무 불이행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일반과 또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